안녕하세요. 배우락 수강자 양수현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은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업체 입장에서 소방 분야에 대한 기술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련된 자격증을 알아보던 중 소방설비기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자격을 취득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정공자의 문과 출신이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배우락의 인간과 교제를 통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필기는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고 실기는 제가 준비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문제가 몇 가지 출제되어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필기에서 실기까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론 강의를 끝까지 수강 완료하고 교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 학습을 했던 게 합격의 필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인강을 쭉 수강 완료하고 배우락 교재를 정독했습니다. 그 후에는 머릿속으로 개념이 잘 남도록 중요하거나 모르는 부분은 눈에 잘 띄는 형광펜이나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표시해두고 또 읽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는 이렇게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자주 틀리거나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따로 개념 정리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이 노트를 보면서도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락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소방원론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소방에 대한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소방원론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과목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다른 과목 문제도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론 부분에서 특히 숫자 하나하나 세세하게 외워야 할 부분이 많아서 헷갈려 했었는데 김상현 교수님의 앞머리를 딴 암기법 덕분에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김상현 교수님과 김대광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수님 두 분 강의를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합격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저처럼 비전공자의 문과 출신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간을 넉넉하게 잡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전기 부분의 계산 문제도 이해가 안 돼서 많이 버벅거리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 공식을 암기해서라도 결국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제 반드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실기시험이 주관식 필답형이다 보니 처음 필기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개념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공부해서 외운다면 마지막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